성님, 이제 내 마음을 아시겠어? 배우 생활했더라 정말 행복했지. 믿을 사람은 한 새끼도 없다. 그 형님은 지금 페라리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한 2년 됐나요? 네. 아, 근데 2년 사이에 네. 오히려 너무 젊어지신 것 같은. 아, 내가 고기를 좀 좋은 거를 많이 먹어서. 배우님이라고 해야 될지, 사장님이라고 해야 될지. 대표님. 대표님. 여기 도끼 농장.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육가공 사업하고 있어요. 직접 배달도 하고, 직접 발골, 골발도 치고, 영업도 뛰고. 전쟁이죠, 하루하루가. 내가 바로 남대문 도끼요. 어? 사기를 당하셨다. 뭐 이런 어떤 고향이 주신 거죠? 그냥 오래된 형님. 그냥 고향 형님이었었고 의형제를 맺었던 형님이었었고 그냥 그 형이 콩인데 이건 된장이야 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믿고 따르던 그런 사람이었죠. 예. 아니 뭐 저를 힘들게 해서 그 형님은 지금 페라리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최고급차를. 아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제가 타고 싶었던 차예요. 하나도 안 부러워. 누군가의 피눈물이니까. 나한테 만약에 누군가의 피눈물로 해서 그 페라리가 됐던 그 이상의 것을 가지라고는 전 안 가질 것 같아요.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대략의 액수가 어느 정도 당하신 건지. 액수 얘기하면 눈물 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연기자 생활을 따져보니까 30년이 넘었더라고요. 네. 30년 동안 열심히 해서 왕초 때 도끼부터 야인시대 신영기훈 뭐 대주영의 개필삼은 그 갑옷 입고 그 어렵게 벌었던 돈들을 정말 제가 바보예요. 평생 모았던 돈을 거기다 그냥 넣은 거예요, 저는. 내가 최초에, 아! 내가 당했구나. 이걸 최초에 안 순간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솔직한 기분? 네. 이건 방송에서 못 쓸 것 같은데. 내가 죽든지 그놈을 죽이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내가 못 죽이면 내가 죽겠다.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근데 사람이 해. 당해본 사람은 알아요. 갑자기 뭐가 날라와. 회사로. 거기까지는 참을 수 있어. 근데 집으로 날라와. 명백히 이 사람이 나를 사기를 쳤는데 이 형이 그 형이 법적인 걸 나를 걸어.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거기다가 더 한 방을 먹이는 거죠. 너무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똑같이 살 수 있을까. 일단은 내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하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잘 못 믿어요. 그리고 잘 섞이질 못해 이제. 네. 이 사람이 또 날 뭘 또 빼먹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그냥 막 배우 생활만 할 때 그 순수했던 어떤 그런 감정이나 그냥 인간의 모습이 이제는 두려움이 먼저 있고 진실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그 사람한테 미안한데 나는 진실을 못 가.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사람 조심해라. 가까운 사람 조심해라. 둘도 없는 친구고 의형제에 맺은 형제간에도 믿지 마라. 믿을 사람은 한 새끼도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절감을 해요. 내가 그게 팍팍 와. 그게 내가 드라마에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봤지만 내가 검사님 앞에 가가지고 아니면 판사님 앞에 판결 받아본 적 있겠어요? 난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죄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법원에서 막 그런 게 놀러오니까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리고 일을 못 하겠어 내가. 이런 놈들 안 잡아가면 뭐 할 거냐고. 아휴. 역시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는 우리 멸치성집 아니 왕치성집밖에 없다니까. 배우 생활했더라 정말 행복했지. 죽는다는 생각은 수천 번도 할 것 같아. 솔직히 자살? 아휴 참. 사업하는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 남자 중에서 한 10명 중에서 8명 이상이 다 자살은 생각했을걸? 세상이 싫어. 왜? 저런 놈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그 저런 놈들은 저러고 있는데. 너무 심하잖아. 그 수렁에 거의 빠졌을 때 벼랑 끝에 갔을 때야. 그때는 그냥 다 놓고 싶은 거야. 그냥 그게 자살이야. 이겨내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내 새끼들 아직 살아계신 우리 엄마 그리고 나를 믿고 시집한 내 마누라 박수진 이겨내려고 하니까 전 술 담배를 거의 다 끊었어요. 이놈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사업이 힘든데 담배 피우고 술 많이 먹다가 쓰러져가지고 내가 죽어버리면 나는 모든 게 다 패배자가 되겠더라고. 야 그러면 즐기자 이거를 쌍놈은 거. 못할 바에는 내가 한번 즐겨보자. 자식 진작에 그럴 것이지.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말단이 하는 것부터 대표 가는 거 다 하자 내가.
배달하는 것부터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고기 써는 것부터 포장하는 것부터 컴플레인 걸어온 전화도 내가 직접 다 해요. 청소를 하더라도 화장실 청소를 대표가 해야 돼요. 빨리 하고 나가야 되잖아. 냄새가 심하니까 막 하다가 푹 찔린 거야. 네, 여기가 쭉 나가버렸어요. 네, 여덟 번 꼬맸어요. 내가 술 덜 먹고 담배 끊고 오히려 그럼 보란 듯이 내가 잘 되면 내가 성공하면 그러면 저는 배 아프겠지.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놈을 만드는 게 지금 가서 그놈 나쁘다 나쁜 놈이었다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나는 바보야. 그 사기꾼 새끼들 한두 명 때문에 내가 왜 죽어? 개인사는 있으셨는데 반비례로 그 회사의 품질은 훨씬 상승하게 된 그런 당연하죠. 제가 이제 제자랑이에요. 네. 네이버는요 리뷰라는 게 있습니다. 리뷰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데는 그 판매자들이 리뷰를 좀 골라내요. 좋은 것만 올리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 네이버 스토어는 안 돼요. 근데 저 5점 만점에 4.9점이에요. 통째만은 얄짤 없는 곳인데. 얄짤 없죠. 거기서 4.9점이면은 뭐. 4.9점은 아무나 못해요. 육가공에 4.9점 나밖에 없다니까. 우리 또 선입견은 연예인 이름의 앞에 붙어 있고, 윤용현의 도끼농장, 누구의 뭐 하면은 열성적으로 하실까.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겠지 하는 선입견이 또 있거든요. 그게 제일 싫어 나는. 그러니까. 그건 사기죠, 사기. 왕초의 도끼였고 야인시대 신영균이었고 뭐 대중의 계피사문이었고 그때 그 인기를 제가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품 잡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자. 제가 온갖 나쁜 역할을 다 했잖아요. 어? 네네네. 온갖 강간범부터 황후의 품격. 황후의 품격도 누구야. 임신한 여자 내가 강간했잖아. 내가 드라마에서 내가 그렇게 욕먹은 거는 아니 나 시켜서 그냥 한 것뿐인데. 그래서 내가 약간 특점도 있어. 뭐냐면 와 저놈 드라마에서는 정말 나쁜 놈이었는데 만나보니까 괜찮네. 네. 여기서 인센티브가 좀 있는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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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난 솔직히 하고 싶은 역할이 뭔 줄 알아요? 그냥 사업하다가 실패해가지고 펑펑 우는 역할 했으면 좋겠어. 최고 명령기가 나오겠네. 완전 나오죠. 미쳐버릴 걸 아마 그럼 다 울 걸 다. 사업 보다가 그냥 사기 맞아가지고 빵빵 우는 거야. 그냥 하는 것마다 펑펑. 이제 다들 너무너무 힘들고 세상 살기가 참 힘든데 덕담 주신다면. 용현아 너 오늘 또 고생 좀 해줘. 그리고 자기 전에 용현아 너 오늘도 고생했다. 정말 힘든데 얘가 버텨주잖아. 항상 나를 아끼시고 그리고 나를 아껴주는 가족을 아껴주시고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